오늘 계룡대 합동임관식에서 3군 생도 5,200여 명이 장교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특히 육군 최초 3사관 학교 출신 여군 장교가 탄생하는 등 여군들의 활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최우진 기자입니다. 계룡대 대연병장이 열기로 가득합니다. 육해 공군 사관 생도와 ROTC 생도 등 6개 군사 학교의 신임 장교 5,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선배들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 조국 수호에 나선다는 큰 자부심과 용기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육군 최초의 3사관 학교 출신 여군 장교 18명이 임관해 역사적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공수, 유격 등 18개 군사 훈련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체력 검정에서 전원 특급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김가현 장교는 육군 중위인 쌍둥이 동생에 이어 여군의 길을 함께 걷게 됐습니다. 동생이 먼저 육군 장교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저도 동생의 뒤를 따라 맡은 바 임무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올해 임관한 여성 장교는 전체의 7%인 393명으로 지난해보다 20여 명 늘었습니다. 국내 여군은 장교 4,500여 명, 부사관 5,400여 명에 달해 여군 만명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체력적인 그런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육군에 꼭 필요한 인재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에 꼭 필요한 든든한 기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거세진 여풍 속에 새내기 장교들은 병과별 교육을 받고 전국 부대에 배치됩니다. TJB 최효진입니다.